드세요. 감사합니다. 저 남서가 김밥 사가에 왔다는 게 배가 고파 죽을 뻔했다 소리를 하지 말아. 예, 하나요. 분위기 너무 좋다. 김서방님. 예. 어, 어서 와. 시간이 났어? 예예. 예. 장모님한테 인사. 아 예. 안녕하세요. 어, 네, 안녕하세요. 정... 아 아유 애써네. 아유 건강하세요. 피곤하다고 그랬는데. 아 괜찮습니다. 예. 아 예. 어머니 예뻐지셨어요. 안경을 벗으셨구나. 살도 좀 찌셨어요. 행복했죠. 아이고 이런. 멀쩡합니다. 보이스피싱인가 그건가 봐. 어? 보이스피싱인가 봐. 뭐 상담을 원하시면 0번 좀 누르려는데 그냥 얼른 꺼버려. 아, 바로 예. 그냥 전화 모르는 전화 받으면 안 돼. 맞습니다. 예. 아, 괜히 받아줘가지고 이것도 그런 나가는 줄 모르는데. 사위들은 늘 배가 고픈가 봐요. 진짜 오늘은 한번 배고파 사이즈. 그러니까 먹을 것도 많은데 아무로 막 먹으면 안 돼요? 못 먹더라고요. 네, 한 번도 혼자 이렇게 먹은 적이 없어요. 아, 저도 뭐예요? 푸쉬업. 운동하는 거예요? 날 좀 보소, 날 좀 보소, 날 좀 보소. 동지섯 날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. 김서방. 예. 예. 이거 봐. 김서방. 예. 이거 봐. 아 예. 예. 이거 소주에 넣었다 중이를 갖다 줘. 아 이거 뭐, 이빨. 아 이빨이 둘째 이빨 기념으로. 어. 예. 이를 소주에 넣었다 갖다 줘. 딴 데 들어봐. 식사 하셔야죠. 밥? 예. 예. 시간이 좀 많이 지난. 어. 네, 아, 진작 달라 그래. 나도. 아니요. 나도. 이거 정인호 식사하셔야죠. 아까 먹고도 좀 간다래다가. 아쉬운 좀 약간 느끼고 좀. 앞으로 배고프면 그냥 밥 달라 그래. 아, 알겠습니다. 그래 박준 씨한테 전화 안 했네요 이번에는. 짬짬하고. 어려운 거죠. 밥을 차려달라는 그 말이 좀 왠지 좀 미안하고. 왠지 좀 버릇없이 느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밥 달라고 하는 그 말이 좀 안 떨어지더라고요. 아 배고프다 그러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말을 안 했나. 아직도 사이가 좀 덜 좁혀졌다는 뭐 증거도 되는 거고. 많이 드십시오. 네. 너무 맛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아까 자네 왔는데 어서 오게 그랬잖아. 예. 아이고, 오늘 반갑더라고. 예. 어? 내가 좀 할 일이 있는데 엄두가 안 나서 지금 월동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 내가. 아 예예. 뭐 좀 뭐 해야 되는데 이거 혼자 안 되잖아. 아 예. 그러니까 자네 보니까 뭐 사람도 반갑지만 일단 예, 예. 월동 준비가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반 거야. 진짜. 언제 먹었지? 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날로 살아간다고요? 약간 날로 좀 사고 전통 사고 뭐 저 뚫어야 되는데 저 뚫는 장비를 좀 갖다 뚫어야 되고. 날로 안 나봤지? 아 예. 예. 아, 난로를 지금 와 저 주워 주신가요? 연탄 난로. 아, 연탄 난로요? 응. 제가 토목과 나왔어요. 그 거의 그냥 예, 그냥 가까스로 졸업했거든요. 그러니까 토목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 짓고 뭐 집 이런 거를 제가 거의 거리가 좀 멉니다. 거리 멀게 보여요. 그냥 뭐 지시만 하십시오. 제가 알아서 예. 참나. 여기 있는데요. 아 맞죠? 이거 아니었는데? 아 맞죠? 여기 열어 이거. 어우 이렇게 커? 같이 들어 같이. 아 안 돼. 계셨습니다. 아이고. 오. 아우 커. 커지.
일처리를 어떻게? 아, 일처리는 내가 할 테니까 이제 심 들어가는 것만. 아,